안녕하세요. 고신대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 읽기. 오늘은 CKD 투석 환자에서 솔루트에 대한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레셔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DF와 그다음에 메디언 커브 멤브라인 HDL을 비교했을 경우에 과연 요독 제거가 어떻게 되느냐. 양군을 21명씩 나누어서 12주 24주 때 시행하였고, 보시게 되면 메디엄 컷오프 멤브레인의 경우에는 일부 요독을 잘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래맥 톡신이 누적되었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 내지는 간접적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적 방법 역시 잔여 신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 직접적으로 어프로치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다이어트,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나 그다음에 단백 프로테인 리스트릭션, 그다음에 심바이오틱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오랄 드롭으로는 세벨람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AST120, 레나메진이나 크레메진 등, 그다음에 케타 아날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석막 관련되는 것들 같은 게 PD나 로플럭스, HD, HDF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고, 흡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투석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리맥 톡신을 분류했을 때 워터 솔러블한 것 중에서 TNF-알파의 경우는 레스트릭트 레그 신드롬과 연관이 일부 있고, 그다음 헵시딘 같은 경우는 빈혈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프로테인 바운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인독실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CKD 프루라이티스, 가려움 증가와 연관이 있고, 그다음 피크레졸 같은 경우는 CV 모탈리티와 일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투석 환자에서 요독의 종류와 그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